자, 해볼게요. 자, A와 B의 값을 교체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개념 시작이라 돼 있잖아요. 요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 모르셔도 돼요. 요 개념 설명 끝까지 그냥 지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A를 만들고 A에 20을 넣었죠? 그다음에 B를 만들고 B에 4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요거를 뭐로 취급해야 돼요? 요거를 요거 그냥 20이에요. 요건 40이고.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얘를 만족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출력되는 걸 바라는 건데, 그럼 여기가 40이어야 되고 여기가 2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 A가 뭐여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나오려면은 A가 뭐여야 된다? 40이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B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려면 B가 40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 20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죠.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 이건 뭐다? 이게 뭐예요? A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지수 A를 정의하겠다. 근데 또 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의했으면은 하면 안 돼요. 이건 딱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다? 40, 20 나왔죠. 자, 그런데 아, 네, 됐습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뒤바꾸는 겁니다. 이걸 변수 수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이 변수끼리 여기서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변수만 이용해서 풀어나가죠. 네. 일단 이 문제 조건에서, 네, 딱히 조건이 제한이 없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풀겠습니다.